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뉴욕 증시를 다시 끌어내린 파월 연준의장의 의회 증언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의회 청문회 첫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파월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격적인 긴축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둔화가 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중립금리를 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7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확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전일 발표된 영국과 캐나다의 CPI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간밤 시티그룹은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을 50%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이러한 침체기를 잘 버틸 소매업체 10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매업체의 전반에 역풍이 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맥도날드와 코스트코, 콜스, 그리고 갭과 도미노피자 이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경기 침체기에도 잘 버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고 이러한 소비 추세에 변화하는 상황에서 잘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이나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지만 앞으로는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6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은 전년 대비 48%나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와 밀, 보리 등을 포함해서 전쟁 이전에는 월 최대 600만 톤을 수출을 했었는데 이것이 5월에는 170만 톤으로 줄었고 또 이번 달 데이터를 봤을 때는 6월에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식량 위기가 더욱더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 러시아 국방부는 터키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원자재 비용이 2년 새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5월 기준 전기차 한 대당 평균 원자재 비용은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2020년 3월 대비 무려 144%나 증가를 했는데요. 코발트와 니켈, 리튬 등 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이끌었고 여기에 더해서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편 이에 따라 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출시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또 수익성 감소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잇따라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소식들과 함께 실적에 미친 영향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봤습니다.